다음 뉴스입니다. 새내기 교사 사망 사건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폭염 속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MZ세대 교사들이 더 이상 동료를 잃고 싶지 않다며 호소했습니다. 교사 3명 중 2명은 학생보다 학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조사 결과도 내놨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쓴 새내기 교사들이 교권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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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 제정도 호소했습니다. 누구든 걸릴 수 있고 걸리면 죽는다.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선 유초중고 교원 3만 2천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는데 교사 대부분이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로 인식했습니다. 또 교사 3명 중 2명은 가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상으로 학부모를 꼽았습니다. 폭인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지 않았다고 폭언을 하며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일이 학교가 무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 젊은 초등교사들을 만나 최근 서초구에서 2년차 교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사과와 함께 대응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온전히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침해를 부추겼다며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